시골 볼만한 전시 추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전시는 파리, 런던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가의 전시입니다. 바로 롯데뮤지엄에서 펼쳐지는 다니엘 아샴 서울 3024 발굴된 미래인데요. 이 전시 컨셉이 확실합니다. 바로 고고학이죠. 현대 문명을 유적 발굴하듯 재해석하는 다니엘 아샴은 본인의 작품을 상상의 고고학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시대의 상징들이 미래의 어떤 모습일지 해석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전시장 자체가 하나의 유물 발굴 현장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타워즈 캐릭터가 등장하는 회화 작품부터 포켓몬 캐릭터를 조각한 동상까지 작품 곳곳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발굴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죠. 무엇보다 작가가 이번 전시만을 위해 준비한 작품도 만날 수 있는데요. 바로 미래의 북한산을 그린 작품입니다. 1000년 뒤 세상의 모습을 상상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 50분가량 진행되는 도슨트 프로그램도 있으니 작품과 작가에 대해 보다 깊이 알고 싶다면 미리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전시는 청각, 후각, 시각, 그리고 촉각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는 전시입니다. 바로 리사운드 울림 그 너머인데요.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우선 입구에 들어가면 가로 10m가 넘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반깁니다. 눈앞에서 부서지는 생생한 파도와 더불어 소리도 정말 압도적이죠. 광활한 파도를 지나 그 다음으로 이동하면 오직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이 공간의 주제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세계죠. 4D 사운드 시스템을 이용해 360도 전방향 사운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곳. 소리만으로 표현한 작품을 집중해 감상해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오래된 숲을 현장 조사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구현한 작품부터 벽에 붙은 부드러운 인조모피를 직접 쓰다듬으며 새로운 소리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다양한 감각을 사용해야 하는 이번 전시. 전시가 펼쳐지는 곳은 다름 아닌 문화역 서울 284인데요. 100년 역사의 구 서울 역사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이곳 서울역 또는 그 주변을 방문하실 예정이라면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첫 번째 전시는 90세 레전드 조각가 김윤신의 전시입니다. 바로 대전에 위치한 이응노 미술관에서 펼쳐지는 김윤신 작가의 개인전 아르헨티나에서 온 편지인데요. 한국 1세대 여성 조각가인 김윤신. 이번 전시에서는 김윤신의 미공개 작품을 대규모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60년 전 파리 유학 시기 작품과 아르헨티나에서 제작한 작품들도 만날 수 있죠. 김윤신과 이응노 이 두 거장의 만남은 1964년 파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 둘은 약 4년간 교류하며 서로에게 영감이 됩니다. 특히 김윤신은 이응노에게 나무 조각을 깎고 다듬는 법을 알려주었죠. 이후 김윤신은 아르헨티나에서 정착하며 창작 활동에만 몰두하는데요. 각각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에서 자신들의 예술 세계를 펼친 두 예술가. 이번 전시에서는 두 작가의 차이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죠. 무엇보다 이번 전시는 조각으로 유명한 김윤신의 회화 작품도 함께 감상할 수 있어 의미 있는데요. 서로에게 영향을 받으며 각자의 예술관을 만든 두 거장이 궁금하다면 이번 전시 방문해보세요. 한편 전시가 진행되는 이응노 미술관은 소나무와 어우러지는 건물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미술관 바로 뒤에는 한밭 수목원이 있어 야외 나들이 를 떠나도 좋으니 함께 방문해보세요. 네 번째 전시는 영감을 채워주는 기발한 전시입니다. 바로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하비에르 까에야의 이곳에 예술은 없다인데요. 전시명처럼 처음에 전시장에 들어서면 작품은 없지만 출구라고 적힌 곳을 지나면 회화와 조각, 설치 등 무려 120점의 작품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액자들과 우리 몸보다 거대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고양이까지 기존의 틀을 깨는 작품들과 설치들은 우리에게 신선함을 안겨줍니다. 작품을 둘러싼 공간 역시 작품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작가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정해진 틀을 벗어나 상상력을 발휘하며 봐야 더욱 재밌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전시 작가가 직접 방문해 설치부터 장식, 연출을 모두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가도 좋은 이번 전시 새로운 영감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지금 널 위한 구구 티켓에 가입하면 이번 전시의 할인 혜택을 만날 수 있으니 특별한 혜택을 즐기고 싶다면 널 위한 구구 티켓을 방문해주세요. 마지막은 미국의 팝아트의 거장 제임스 로젠키스트의 전시입니다. 세화 미술관에서 펼쳐지는 제임스 로젠키스트 유니버스인데요. 앤디 워홀, 루이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미국 팝아트를 이끈 로젠키스트. 이번 전시는 그의 국내 첫 대규모 회고전으로 지난 60년간의 작품 활동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죠. 전업 작가가 되기 전 광고판 작가로 활동했던 로젠키스트. 이번 전시에서는 최대 10m가 넘는 대형 작품도 만날 수 있는데요. 특히 다양한 이미지를 확대하고 재배치한 작품들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시계를 소재로 한 이 작품의 경우 위에는 시계를 확대하고 또 아래에는 물에 반사된 시계를 그려넣어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 생각하며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작품을 보면 캔버스에 거대한 연필이 접합되어 있는 독특한 형식이니 꼭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회전 가능한 거울, 시계 바늘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는데요. 작가가 왜 이런 재료를 사용했는지 상상하며 관람하면 더욱 재밌습니다. 한편 전시가 진행되는 세화미술관은 건물 입구부터 로비 곳곳에서 예술 작품을 만날 수 있으니 꼭 건물도 함께 둘러보세요. 남녀노소 누구 나 즐길 수 있는 이번 팝아트 전시 지금 널 위한 구구 티켓에서 최저가 티켓을 판매하니 관심 있으시다면 더보기란을 클릭해주세요.
자, 이렇게 8월의 문화예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심가는 전시 발견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전시를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